아, 이제 드디어 이제 주택가에서 문제집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여기까지 수업 들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반복을 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험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주택가에서 1차 시험이. 따라서 한 가지 교재를 선택하셔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채권법 총론을 볼 건데, 채권법 총론은 양이 대단히 많고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 주택거래사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채권법 총론 부분은 공부 안 하시고 빼고 나머지 공부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문제집에서 안 풀면 좀 그러니까 채권법 총론의 최근 기출 문제들만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자, 1번입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답이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유효하다. X. 결론이 뭐죠? 무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입니다. 이 채권법 총론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통조가 이 표시처럼 그러한 재산 도피 행위가 무효든 아니면 진짜 팔아서 유효든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 도피 행위 사해행위로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첫째, 상대방입니다.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자, 현재의 이익자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회행위를 통해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아파트 재산을 단대 빼돌렸다면 그 채무자에게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권리자인 매수인에게 사행위로서 취소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반드시 재판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민법상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요 채권자 취소권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다른 방법을 할수 없다는 거요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정지 조건부 채권입니다. 자, 여러분, 조건부 권리도 양도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존 채권이 될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이 될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금전 채권자가 아닌 특정물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X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수 없다. 뭐는요? 상속의 포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4번.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채권 양도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재산 도피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이익을 받은 자, 현재 권리자, 수익자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도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갑에 대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갑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금전 채권이 있는 거죠. 왜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건 나온지 아시겠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에 되니까요. 근데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재산인을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우리 병에게 뭘 해줬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갑은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병이므로 기억은 X가 되네요. 4번 금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병 간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을의 행위가 재산 도피 행위로 평가된다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디귿번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형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만약에 요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된 상태라면 갑은 이러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을 테니까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1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5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언제부터 5년이냐면 등기가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매매시, 법률행위시로부터 사회행위시로부터 5년 내에 되므로 1번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은번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채무자가 아니라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도 볼까요? 기억. 채권자 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사할 수 있다. X. 채권자 취소권은 의사표시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해야 되고요. 디귿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다는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아니라 현물반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라면 부동산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디귿도 X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금전입니다. 금전의 특색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금전은 이행불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없는 것이지 남은 다 돈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관적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이행지체만 문제가 되고요. 또 금전의 경우에는 항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전을 반환하고자 할때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손해배상액을 손해받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뭐는요? 금전 채무는. 따라서 4번 채권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행지체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2번을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을 채무 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X입니다. 최고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갑의 채무를 병이 뭐 했습니까? 인수를 했는데, 특징은 병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갑이 뭐죠? 면책이 된다면, 채무 이행을 면책당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물론, 갑이 가지고 있던 을에 대한 항변권은 병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정은 갑을 보증한 것이지 정을 보증한 것은 아니니까 원칙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보증인 계약은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3번,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아무리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인수를 할 수는 없겠죠. 4번,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채무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 인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죠. 자, 갑과 병이 채무 인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 좋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할수 없겠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겠죠. 5번, 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 채권자가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승낙의 의사표시란 때부터 채무 인수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자, 승낙을 하게 되면 채무 인수효력이 생기는데 승낙한 때가 아니라 인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남의 빚 함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변제할 수 없으니까 없는 자가 변제할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2번이 답인데 채권의 준점이에요. 자, 점유권이란 게 뭐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럼 준점유는 뭐냐면 물건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준점유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의 준점유자는 누구냐면 뭐 차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뭐 가장 제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사우나에 가가지고 기증품을 맡기면서 열쇠 번호표를 받아뒀어요. 그럼 저는 그 기증품을 맡겼기 때문에 나가면서 그 사우나 주인에게 제 기증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호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에 뭐가 돼요? 준점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번호표를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그 번호표를 뒤밀고 그 기증품을 찾아갔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고요. 이때 이것이 유효한 변제로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하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 사우나의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정 변제 충당 뭐 이자부터 까고 원금까지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채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가장 이득이 되는 것부터 까나가거든요. 따라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가 되고요. 4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일종의 뭐죠?
준 점유자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4번도 X가 되고요. 5번 답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변제가란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남의 빚을 함부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물권법에 나와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래한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채권자는 비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피보전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고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소멸시효 중단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집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강의는 뭐죠? 동용 모의고사 강의만 나왔네요. 자, 그동안 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시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